길일은 루돌프 도와주기. 여기는 크리스마스 마을이에요. 말썽꾸러기 바다 펭귄과 귀여운 강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고민이 있다고? 그렇다면 이 바다 펭귄님이 해결해 주지. 어떤 고민인지 말해봐. 악어 삼촌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보들보들 양말이 없다고? 보들보들 양말을 선물 설매에서 본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봐. 루돌프야,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들은 준비가 되었니? 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세이펜과 재미있는 동화책을 보들보들 양말에 잘 넣어 상자에 놓았어요. 아주 잘했다, 루돌프. 어린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즐겁구나. 저도 무척 기대됩니다요. 어서 출발하자고요. 어이쿠, 이런.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배가 아프구나.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테니 기다려주렴. 할아버지 다녀오세요. 루돌프는 택배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선물 상자 뒤에 숨어있는 바다 펭귄을 발견했어요. 아니, 너는 누구니? 왜 선물 상자를 여는 거야? 안 돼, 하지마, 저리 가. 바다 펭귄은 선물 상자에서 보들보들 양말을 발견했어요.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아니, 저건 보들보들 양말이잖아. 저게 없으면 선물을 담을 수가 없어. 안 돼, 이리 내놔. 에이, 귀찮게 나를 방해하지 마. 으악, 안 돼. 바다 펭귄이 밀쳐내는 바람에 루돌프는 다리를 다쳤어요. 어떡하죠?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바다 펭귄이 보들보들 양말을 가져가 버렸어요. 루돌프는 택배 산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많이 다치지 않았니? 이 할아버지는 루돌프 내가 더 소중하단다. 그나저나 하필 보들보들 양말을 가져가 버리다니 큰일이구나. 어린이들이 선물을 기다릴 텐데 어떡하지? 너무 속상해요. 어린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택배 산타 할아버지와 루돌프가 곤란해하고 있을 때 그린봇이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어? 루돌프도 있었네. 안녕? 안녕 그린봇. 여기는 웬일로 왔어? 세이브 친구들하고 눈썰매 타러 놀러 왔지.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사실은 말이야. 루돌프는 그린봇에게 방금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줬어요. 아니, 세상에, 말도 안 돼. 보들보들 양말을 가져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린이들이 얼마나 선물을 기다리는데. 그래서 말인데, 그린봇, 한 가지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어떤 부탁이요? 루돌프, 내가 이야기해 주렴. 사실 보들보들 양말은 한 개가 더 있는데, 지금 나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 그린봇, 내가 보들보들 양말을 가져다 주면 선물을 다시 담아서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도와줘.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린이들을 좋아하는 그린봇 너라면 분명 할 수 있을 거야. 알았어. 어린이들이 실망하면 안 되지. 이 그린봇님이 보들보들 양말을 가져와 주겠어. 과연 그린봇은 보들보들 양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워크북에 도착했어. 루돌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워크북 위에 보들보들 양말이 보일 거야. 이 양말을 택배 산타 할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리면 돼. 이 정도는 코딩 리모컨을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지. 조금만 기다려봐. 이때 말썽꾸러기 바다 펭귄이 나타났어요. 그린봇이 보들보들 양말을 가져갈 수 없게 장난을 쳐볼까? 바다 펭귄이 땅을 구르자 눈보라와 함께 쌓여있던 눈들이 워크북에 쏟아졌어요. 그리고 세찬 눈바람에 코딩 리모컨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코딩 리모컨이 바람에 날아가 버렸어. 주행도로에는 눈도 쌓이고. 이러면 세이봇은 주행을 할 수 없어. 그린봇 도와줄게요. 세이봇은 코딩 리모컨 없이도 에코딩 모드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세히 알려줄 테니 천천히 따라해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미 누나. 세이봇 앱을 스마트 기기에 연결하고 코딩 모드를 선택해주세요. 코딩을 시작해봐. 그리고 미니 세이펜으로 목적지 도착하기 아이콘을 찍어주세요. 세이코딩 맵 목적지 도착하기.
보들보들 양말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그린봇이 말해볼게요. 앞으로 한 칸, 다시 한 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앞으로 한 칸을 더 가면 돼요. 잘했어요, 그린봇. 이제 코딩을 해볼까요? 오른쪽에 코딩 블록에서 한 블록 앞으로 이동을 두 번을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에 우회전90도 블록을 순서대로 쌓아주세요. 블록들이 자석처럼 붙었어요. 한 칸을 더 가야 해요. 한 블록 앞으로 이동 블록을 조립하고 마지막으로 읽기 선택 블록을 놓아주면 코딩 준비가 끝나요. 그린봇은 준비되었어요.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눌러 보들보들양 말을 찾으러 가요. 그린봇 출발합니다. 너무 재미있는데요? 발이 시려워. 양말을 신어야지. 드디어 보들보들 양말을 찾았어요. 이제 택배 산타 할아버지에게 보들보들 양말을 가져다 드릴까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한 블록 앞으로, 또 한 블록 앞으로, 한 번 더 앞으로, 한 블록 앞으로. 이제 우회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두 칸만 더 가면 택배 산타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잘했어요, 그린봇. 이제 코딩 블록으로 코딩을 해볼까요? 그린봇이 해볼래요. 한 블록 앞으로 블록 4개가 필요해요. 우회전 90도 블록을 조립하고요. 그 다음으로 한 블록 앞으로 블록 2개를 놓고 읽기 선택 블록을 조립하면 코딩 준비 끝! 코딩을 정말 잘하는데요?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볼게요. 그린봇 출발합니다. 조립된 코딩 블록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데요? 호호호! 루돌프가 드디어 돌아왔구나! 택배산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어 기뻐요.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겠는데요? 루돌프를 예쁘게 색칠하고 선물 썰매로 출발해 볼게요. 귀여운 루돌프를 예쁘게 색칠할 거예요. 택배산타 할아버지, 그린봇이 보들보들 양말을 찾아왔어요. 잘했구나, 그린봇. 이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겠어. 그린봇 정말로 고마워. 보들보들 양말이 있으면 선물을 담을 수 있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 그린봇, 미안하지만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될까? 어떤 건데? 내가 다리를 다쳐서 선물 썰매를 몰 수가 없어. 나 대신 그린봇이 끌어주면 안 될까? 재미있겠다. 정말 내가 선물 썰매를 몰아도 돼? 그린봇이 괜찮다면 이 할아버지도 부탁하마. 알겠어요. 루돌프를 대신해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게요. 어서 출발해요. 나도 가고 싶어. 썰매에 타도 되지? 모두 준비되었니? 네. 네. 그러면 선물 택배 썰매 출발. 출발. 딸랑딸랑. 선물 상자를 싣고 택배 썰매는 맑은 은하수 하늘을 날아갔어요. 재미있는 세이봇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세이봇 나라의 더 많은 이야기는 한 권으로 끝내는 세이봇 코딩 놀이책에서 만나보세요. 우와! 잠시 타임! 잠깐만! 루돌프, 너 살 많이 찐 것 같아. 무거워서 썰매가 너무 느려. 안 되겠어? 이러다가 선물을 늦게 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나 요즘 다이어트해서 가벼워. 흥, 그래도 무거워. 미안하지만 내려줘야겠어. 선물 택배 썰매, 다시 출발합니다. 허허허, 메리 크리스마스, 출발! 그린봇, 잠깐만, 나도 데려가. 안 돼! Good choice, good tech.